2017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렌샤오 8단의 대구. 자, 지금 우변 접전이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 정도 타계라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냥 쌍방 후각으로 느껴집니다. 아, 네. 네, 어느 한쪽이 크게 본것 같진 않아요. 뭐 무난하게 정리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중앙을 키워가고 있는 렌샤오 8단입니다. 많은 바둑 팬분들께서 귀를 참 무서워하세요. 근데 지금 우석이 보면요. 하나 들여다봐져 있잖아요. 네. 저 자리 흙이 먼저 둔다면 맛이 없나요? 지금은 안에서 살 수는 없죠. 지금 여기를 막고 이렇게 미는 것이 있긴 한데요. 네. 아, 지금 이쪽 찝는 것이 선수라면 약간 맛은 나쁘네요. 보통 이제 그냥 이 형태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날짜를 달리고 뭐 이렇게 선수하고 이런 형태는 안에서 살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 형태거든요. 네. 한칸 뛰는 것도 치중 가고 그냥 쉽게 찌르고 젖히면 잡혔고요. 방금 전 상황에서 흙이 여기를 이제 모양을 넓히면 이것도 실전에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수가 아주 좋은 맥점입니다. 이 교환을 시키는 이유는 그 교환 없이 귀를 잡으러 갔을 때는 끊으면 단수 쳐서 패거든요. 네. 이 교환이 미리 있다면 나가면서 양자충이죠. 그래서 미리 하나 치중 가놓고 들어가서 흙이 잡히는데 지금 여기를 두고 여기를 밀고 이렇게 젖히는 변화 이것도 그냥 쉽게 살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특히나 여기서 뭔가 흙이 넘어가면서 뭔가를 시도한다고 해도 여기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수가 날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흙이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젖히는 수 자체가 워낙 크니까 네. 지금은 이 우하기 쪽에 수가 나는 걸 걱정할 형태는 아닙니다. 아, 그렇게 큰가요? 바로 드네요. 지금 이쪽이 여기를 백이 젖히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제 수를 내러 시도하는 것이 싫은 거죠. 뭐 이런 류의